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는 태국을 떠나게 된 이유,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는 영상을 미리 사실 찍어 놨거든요. 그걸 제가 영상 뒷부분에 타임라인을 걸어 놓을게요. 영상 뒷부분에 같이 붙여서 올릴 테니까 궁금한 분들은 그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 마지막 출근 일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수업이 있거나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자리에 몇 가지 개인 물품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정리해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오면 사실 마지막 출근은 그냥 종료가 될것 같다. 그리고 오늘 윤호가 오는 날이에요. 근데 윤호가 방콕에는 저녁쯤 도착할 것 같아서 그 전에 시간이 좀 있는데, 여기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현대미술관에 제가 조금 관심 가지고 있었던 태국 작가가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러 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미술관 근처에 조금 괜찮아 보이는 브런치집? 카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점심 먹고 전시 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KL에서 오늘 윤호를 만나는 것이 오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마지막 출근길 함께 해보시죠. 베이글이랑 시옷빵 중에 고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소금빵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로 요거 먹어보려고요. 요 전시만 따로 보는 것도 가능한가 봐요. 저는 이미 여기 미술관 전에 왔었어가지고 요 전시 보는 걸로만 티켓 끊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요건 180만. 재밌게 보고 올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최근 거취와 관련된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눈치를 좀 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작년 11월 1일부터 태국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9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저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이제 태국을 떠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총 11개월을 제가 태국에서 산 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 영상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태국에 오기 전에도 태국 여행을 정말 정말 많이 했고, 누군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어디야? 라고 물으면 저는 진짜 망설이지 않고 태국 그리고 방콕을 이야기할 만큼 저한테는 꼭 한번 좀 살아보고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나라와 도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4년을 거주하면서 진지하게 좀 태국에 가서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제가 말레이시아에 넘어오면서 한국어 강사 일을 시작했는데 좀 커리어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보다가 이제 제가 태국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고 이제 그렇게 저는 태국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태국에 넘어올 때 이제 윤호랑 계획을 한 거는 이런 거였어요. 최대 2년까지는 그냥 각자 좀 따로 살더라도 원하는 자리, 원하는 위치에서의 생활을 좀 해보자.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그때는 이제 우리의 거취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좀 지낼 수 있도록 진지한 고민을 해보자. 태국에 넘어와서 태국 생활이 정말 마음에 들고 우리는 꼭 이 도시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론에 다다르면 윤호가 뭐 좀 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서 태국의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넘어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만약 제가 태국에 살아봤는데 사는 거는 다른 문제더라 이제 라는 그런 판단이 되면 제가 다시 말레이시아에 돌아가거나 혹은 뭐 한국에 돌아가거나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년이 저는 채 끝나기 전에 이번 계약까지만 마무리하고 말레이시아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혼자 이렇게 하는 태국 생활을 되게 좋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셨던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태국을 좋아했으면서 왜 태국을 떠나냐 이제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해주신다면 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닌데 한 가지의 좀 큰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뭐 어떤 시시콜콜 하나하나 이 세부 내용을 다 얘기 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일하고 있는 학교에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마 뭐 궁금해 하실 테니까 그냥 대략적인 것만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계약 과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제가 처음에 보고 작성했던 계약서랑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받았던 계약서가 좀 달라져 있는 문제였다든지, 아니면 사실 초반에는 좀 월급 관련된 이슈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 오면서 저는 이게 좀 대화로 뭔가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내보니까 그게 어렵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걸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지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아무튼 학교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 더 남아있는 것보다는 떠나는 게 낫겠다,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학교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결정한 이후에 저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말레이시아로 다시 돌아가는 선택지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태국에서 한 번 더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저희가 총 계획했던 2년 중에 아직 1년이 남아있으니까 1년 더 태국 생활을 이어가는 거였는데, 제가 아마도 이런 학교 에서의 문제나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과정들에서 조금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모든 태국 생활이 힘들었냐 하면 그건 아니고 뭐 재미있게 즐긴 부분도 많고, 또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생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혼자 살아보는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제 집, 제 공간에서 저 혼자 살아보는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련의 상황과 경험들을 즐긴 부분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아무튼 제가 그 과정에서 조금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태국에서 한 번 더 남아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볼까 라는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말레이시아로 그냥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사실 살면서는 뭐 당연히 사람 사는 곳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좀 제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즐길 거리가 참 없다. 뭐 문화생활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전시나 공연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말레이시아보단 훨씬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한테 말레이시아가 조금 심심하다고 느껴졌고 그 부분을 태국에서 방콕에서 이제 충족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거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여기가 좀 더 버라이어티하고 뭐 문화생활 할 것도 많고 즐길 것들도 많고 그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또 삶이라는 게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충족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4년 동안 말레이시아에 되게 많이 적응을 했었고 그 나라의 정을 되게 많이 붙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고 거기에서 이미 되게 좋은 친구들도 운 좋게 너무너무 많이 만났고 또 유노와의 삶도 거기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게 꾸려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들어서 저는 말레이시아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을 초반에 이제 완전히 결정을 내릴 때는 조금 저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홀가분하고 어떤 면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또 새로운 페이지를 연다. 그동안 4년 동안 살았던 곳이지만 내가 또 되게 새로운 마음가짐, 더 애정을 가지고 이 나라에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래 왔던 것처럼 아마 말레이시아에 돌아가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좀 찾으려고 할 것 같고 뭔가 좀 재미있는 일들, 제가 호기심 가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하고 도전해보기 위해서 아마 계속 노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콕에서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때는 윤호가 이제 마지막 주에 와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돌아가는 걸 좀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태국 방콕에서 마지막 영상은 윤호랑 태국 생활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보고 싶은 곳들 이제 이런 데들을 돌아다니면서 또 재미있게 태국 생활을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의 태국 방콕에서의 일상을 재밌게 봐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유튜브 영상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또 말레이시아에서 더 재밌고 새로운 일상 살아가는 모습들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